저는 예전에 같이 1박 2일 동안 뭐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거실에서 다 잤어요. 자는 것도 다 찍고 있어서. 근데 너무 추웠는데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. 네.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추울 때 짜증나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. 섬이었는데. 진짜 추운 거 같죠. 잠을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깨면서 눈을 감은 상태로 계속 막 떨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추워, 계속 이러면서 혼자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갑자기 누가 이불을 이렇게 딱 덮어주고 가는 거예요. 아, 이 새끼. 이렇게 봤더니 이상민 오빠가. 봤더니 이상민 오빠가 저쪽에 딱 가서 주무시더라고요. 본인 거는? 아, 그럼 본인은 그 추운데 이불이 없이 이불 없었어요, 이불 없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이불 하나 없다고 하룻밤 뭐 춥게 잔다고 뭐 큰일이 있겠어요?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, 이분은? 그때 얼어 죽었어야 되는데. 아깝네, 아깝다. 아니, 여성분이 한 분이었어요? 안 했어요. 다른 분들이 이제 북에서 오셔가지고 추위를 안 하더라고요. 북에서 진짜. 아니 진짜 그분들은 북에서 오셔서 추위를 안 타. 아무리 그래도 추위 타겠지. 아니 진짜. 아니 뭐 북꼬미입니까? 북쪽에서. 아니에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달라요.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지인분 중에 있는데 겨울에는 그냥 반팔 입고 다니죠. 진짜. 왜냐면 영하 40도 이상 떨어지니까. 아니 그 당시 그거 촬영할 때 우리 섬이잖아. 우린 다 배 타고 오는데 북에서 오신 분은 수영하고 왔어. 말이 안 돼. 아니 진짜 그 북에서 오신 한의사분이 있었잖아요. 수영에서 왔어요? 수영에서 왔어. 에이. 아니 그리고 또 하나. 어? 내가 그분께 두통이 있다고 아프다고 한의사야. 네. 그래서 침을 넣으면 되는데. 어디다? 대침. 대침이래. 침 길이가 이만해. 그리고 이 침을 어디다 놓지 그랬더니. 여기로 들어가지고 방송에 나왔다고. 프랑켄슈타인이에요? 말이 안 돼. 난 그때 진짜 깜짝 놀랐다. 여기를 관통했다. 아니 말도 안 돼서. 아니 형.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. 아 그러니까 그때 참 버라이어티 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 그때 그래서 그 행동이 참 마음에 들었다. 아 매너 있으신 분이구나. 그냥 매너 있다. 매너 있다.